치료를 받고 싶어도 근감소증인 줄 알아야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감소증의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는 있는데요. 평소와 달리 걸음이 느려졌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신체 기능이 좀 나빠졌다든지 쉽게 피로를 느끼고 어지럽다든지 뭐 이유 없이 한 달 사이에 5% 이상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꾸 넘어진다 이렇게 되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좀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있을까요? 자가진단법. 네. 뭐 물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바로 요 줄자가 필요합니다. 줄자. 아, 줄자요? 네. 하나씩 받았어요? 이걸로 각자 종아리에서 제일 두꺼운 부분, 네. 거기를 둘레를 한번 이렇게 재주시면 됩니다. 기준이 네. 종아리 둘레가 남자는 34cm 미만, 그다음에 여자는 33cm 미만이면 네.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습니다. 세 분 다 포함인데요? 근데 선생님 저희 집이 워낙 뼈대가 얇고 이게 다리가 좀 좋은 집안인데 젊어서부터 그랬거든요. 네. 그럼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기고 네. 이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재는 이유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몸 전체에 있는 몸 근육에 60%가 하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근육이 빠지게 되면 몸 전체 근육도 비례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아 저는 전혀 몰랐겠어요.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하고 제가 저렇게 표준의 미달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훅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네. 어느 순간부터 여기 이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 종아리가 막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막 피청이 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 나 이거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옛날에는 이게 탄탄하게 좋으셨는데 맞아. 상체는 커지고 하체들이 이렇게 점점 얇아지시는 거 많이 맞아요. 느끼거든요. 네, 그게 비례적으로 이제 따진다 그러면 또 그냥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도 상체를 많이 쓰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활동을 하는 그 부분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아무래도 하체의 근육을 덜 쓰게 되니까 그래서 그쪽이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